근데 맨날 왜 그것만 신고 나가? 이게 가볍고 편해서 좋으니까. 나갔다 올게. 여러분, 최근에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런 재질의 신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신발의 재질이 EVA라는 재질인데, 기존에 신던 신발의 플라스틱에서 유해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안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신소재가 EVA 친환경 요거입니다. 요거 고무도 아니고 플라스틱 아니고 크록스 재질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이 EVA 재질 신발 중에 핫한 제품이 있어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짜잔. 이 제품은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 플러스 슬라이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EVA를 사용하는 신발 중에 왜 요즘 핫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 플러스 슬라이드 제품입니다. 독일의 선진 발 정형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이상적인 발의 아치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걸을 때마다 발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보행이 잘못되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순으로 체형이 틀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선진 발 정형 기술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이 제품은 가장 이상적인 발의 아치를 제공해주고, 뒤꿈치 부분은 약 3.2cm 두께로 보행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 플러스 슬라이드 제품은 여러가지 색상도 존재하고 많은 후기들이 있는 제품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신발 밑창에 보시면 요 M패드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M패드가 다리 근육 이완, 족저근막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수많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고기능성 아치 서포트 인솔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걸 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뒤꿈치 라인, 이 뒤꿈치 라인을 안전하게 잡아줘야 교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와이프도 이거 지금 맨날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편하거든요. 한번 신으면 멈출 수가 없어.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EV 소재인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 플러스 슬라이드 제품은 족저근막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제작돼가지고, 내가 신발을 조금 더 내 몸을 편하게 신고 싶다 이러실 때는 요 제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EVA 재질 소재들은 발에 딱 맞춰 신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칼발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맞춰 신어야 되는 이 신발에 여기 발볼 쪽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거 쉽게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드라이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따뜻한 바람으로 30초 정도 쐬주고 발볼을 살짝 늘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람으로 발볼에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기 발에 맞춰서 조금씩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볼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도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볼이 불편하실 때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늘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EVA 재질은 이렇게 드라이기로 열성형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뜨거운 곳에 오래 두면 이게 수축작용을 일으켜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EVA 재질 신발들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더욱더 오래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EVA 재질 신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 EVA 재질이 때가 좀 잘 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새 것처럼 세탁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집에서 흔하게 쓰는 주방 세제를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치약을 넣어주시고, 집에 흔하게 있는 이 베이킹소다도 똑같은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과탄산소다도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넣으셨으면 내가 세척할 양만큼 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러면 EVA 소재로 된 신발을 아주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는 세제가 완성입니다. 자, 더러워진 소재를 우리가 이 만든 세제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더러워진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너무 세게 하면 흠집이나 기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문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세탁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세게 안 문질러도 정말 깨끗하게 세탁이 돼요. 자, 새 것처럼 엄청나게 깔끔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세탁할 때 이 방법 꼭 사용해보세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액트 플러스 바디 얼라이먼트 플러스 슬라이드 제품을 내 발에 딱 맞게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발볼을 살짝 늘릴 수 있는 꿀팁과 이게 더러워졌을 때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는 이 꿀팁을 같이 사용하신다면 내 몸을 위해서 산 이 좋은 신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